안녕하세요. 화공주 한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음식 보이시죠? 바로 쫀득쫀득한 소머리 곰탕이랍니다. 오늘은 요리를 하지 않고 왜 제가 곰탕을 뜨고 있는지 눈치 빠른 주부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군이 맛집 대성식당 소머리 곰탕집을 방문했는데요. 맛집치고는 건물이 너무 허술하고 테이블이 몇 개 없어서 의아했답니다. 가스불에 올려놓은 곰탕에서 구수한 냄새가 솔솔 나네요. 진한 사골 육수로 만든 소머리 곰탕을 추운 아침 학교 가는 딸아이를 위해 먹일 수 있어서 기분마저 좋아지는데요. 이제 군이 맛집 소머리 국밥 대성식당을 소개해 볼게요. 웬만해선 유튜브로 식당 소개를 하지 않지만 군이 쪽에 업무상 가실 일이 있다면 꼭 방문해서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메뉴판 보이시죠? 대성식당 곰탕집은 다른 메뉴보다 오시는 분들이 모두 곰탕을 주문한다고 하는데요. 재료 또한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것처럼 맛이나 영양에서 최고라는 뜻이겠죠? 와,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 국물 맛이 끝내주는데요. 사장님, 예. 이렇게 맛있는 비결이 뭐예요? 저희 집에는 매를 네. 한 8시간 동안 계속 과하기 때문에, 가마솥에 과하기 때문에 찜깨 국물이기 때문에 찜들찜들하게 돼요. 아, 그래서 예. 이렇게, 아니 고기도 예. 제가 다른 곳에 먹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고 일부러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드립니다. 네. 예. 이게 예. 국물에 이렇게 한술 떠가지고 제가 이게 좀 전에 김치를 배추김치. 예 배추김치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너무 맛있어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사장님? 저는 통영입니다. 아, 통영이세요? 예. 아, 그 통영하니까 또 싱싱한 생굴이 생각나네? 그래서 사장님이 음식 손쉽게 이렇게 좋으시나 보다. 제가 너무 맛있어서 주위 분들한테 군이 가시면은 꼭 이 맛집을 들리시라고 제가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가시고 모지름 좀 들어가시죠. 예, 네. 예. 골프장에서 공 치고 오신 손님들 보이시나요? 다음 주에 부계면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하시는데 단골이 또 생기셨네요. 한번 드신 분들은 꼭 포장을 해 가신다고 하시네요. 이 정도 우윳빛 젤라틴이 나오려면 식힐 때마다 위에 굳은 기름을 제거해야 깔끔하고 맑은 젤라틴을 만날 수 있는데 젤라틴만 보아도 이국조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네요.
노하우가 담긴 차별화된 육수 내는 방법을 사장님께 직접 들어볼까요? 아,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틀로 가지고 오면은 이틀 동안 피를 우려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한번 삶아가 피물을 또 빼내가 씻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해가지고 두 번째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 5시간 반 6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래 한번 떠내고 3탕까지 해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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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여러분 갖고 뭐 네. 맛이 없고 세 번만 네. 해가 들고 배가 남아가요 우리 집에는 배가 왜냐면은 네. 수육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배가 많이 고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배하고 같이 많이 들어오니까 배가 많이 남아있어. 김치도 국내산 다 모든 음식 국내산 고춧가루 쌀 다 국내산. 아, 역시, 네. 역시 그래서 맛있었군요. 아, 네. 어, 네네. 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끈한 소머리 곰탕이 간절한 계절인데요. 진한 사골 육수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군이 북의 대성식당 소머리 곰탕집. 꼭 한번 가보시길 강추합니다.